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건설업계에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외 현장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선진국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현장에 발령이 나시는 분들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오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외 현장 발령 시 챙겨야 할 필요 물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본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준비를 해보시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챙겨가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필수 물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근무지에서 입을 의복을 가져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잘 안 입게 되는 유행이 지난 옷이나 버리기 직전인 옷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모두 가져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경우 발령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옷 70%, 춘추복 20%, 늦가을옷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은 더울 것 같은데 왜 춘추복과 늦가을옷이 필요하냐고요? 제 경험상 그것도 겨울에는 생각보다 꽤 쌀쌀하답니다. 사실 초겨울 옷도 있으면 좋지만 회사에서 두꺼운 근무복을 지급하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가져가기엔 짐 부피와 무게를 차지해서 비효율적이며 레이어드로 입으면 극복 가능하니까 늦가을 옷으로 버텨봅시다. 양말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10켤레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현장은 현장의 3국인 하우스키퍼들이 빨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빨래를 하는 동안 분실될 확률이 가장 큰 의류가 바로 양말입니다. 시장 같은 데서 10켤레 단위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을 아예 포기하고 내놓은 양말을 추천합니다. 박음질이 헐거운 양말보다는 험하게 빨아도 짱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양말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버프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써야 하니 빨래까지 생각해서 최소 2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는데도 당연히 유용하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버프를 사가지고 간다면 아주 급하게 현장을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버프만 써도 기본적인 방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선크림도 필수품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버프와 선크림, 습관적으로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휴가 나올 때 얼굴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필수템 중 쿨 팔토시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빨래를 감안하여 두 켤레 이상입니다. 버프와 마찬가지로 팔쪽 피부를 보호함도 있지만 가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에서는 맨살이 드러나는 팔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선글라스는 반드시 챙기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글라스 쓸 일이 별로 없지만 해외 현장에서는 직책에 따라 평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시간이 안 쓰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경이 부러지거나 분실되면 다시 맞추기도 어렵겠죠. 예전에 쓰다가 안경을 바꾸면서 구석에 박아뒀던 허름한 안경을 무심하게 캐리어 구석에 옮겨놓길 바랍니다. 또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숙소에서 제공하는 수건은 한 장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수건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대체로 품질이 우리나라 수건만 못하죠. 그래서 수건도 두세 장 정도는 적당한 크기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장마다 다르지만 퇴근 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FTP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을 관리해서 대표로 다운받아 현장에 공유해서 많은 직원이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즐기는 형식인데요.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즐기기 위해서라도 또 FTP 서버가 운영되지 않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볼만한 영상이 많이 담겨진 외장하드를 가져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 와이파이의 인터넷 속도가 기대치보다 훨씬 느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밖에 마우스, 키보드, USB, 핸드폰 충전 케이블, 이어폰, 필요시 여가용 아이패드 등 개인별로 IT 편의기기를 현지에서 쓸 생각이시면 가급적 모두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후진국일수록 식자재나 생필품은 싸지만 수입하는 공산품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법이거든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권용 증명사진을 몇 장 챙겨가 보세요. 시큐리티가 센 나라, 무비자 입국이 어려운 나라라면 관리팀에서 증명사진을 좀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니 여권 구석에 몇 장 넣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물품을 전부 넣었는데도 아직도 난 비행기 수화물 여유 중량이 좀 남았다. 그렇다면 가져가면 좋을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에 현지 생수는 석회질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브리타 정수기를 챙겨가서 한번 걸러 먹어봅시다. 한결 맛있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 부임할 때 가져가는 것은 좀 오바긴 하지만 전기장판도 겨울에는 있으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의 숙소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에어컨에 온풍기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온풍기를 틀면 방 안이 너무 건조하고 또 끄기엔 으슬으슬 춥거든요. 그리고 라면 포트도 가져가면 좋습니다. 물론 이미 현장에는 라면 포트를 가진 분이 계실 확률이 크지만 가끔 한국에서 공수되는 라면을 혼자서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게 되고 소규모 회식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비상용 조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르니 작은 손전등도 가져가 보세요. 후진국은 우리나라만큼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갑자기 정전되는 경우가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접이식 우산도 가져가 보세요. 물론 현장에는 우산이 있겠지만 출근할 때는 개인 우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께 빌리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아주 작은 손톱깎이와 위생킷도 가져가 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편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잉어가 준비한 꼭 챙겨야 하는 물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썰을 풀 수도 있지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혹시 아니 이걸 빼먹다니 할 만한 물품이 생각나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만